코로나19 사태로 환경당국의 감시가 약화된 틈을 타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인천 기업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 4월에서 5월 제기된 환경민원을 처리하면서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11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시와 각 구의 행정력이 코로나19 감염 저지에 집중되면서 환경 관련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이용해 업체들이 몰래 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유형별로는 녹지 지역에서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미신고 상태로 운영한 업체가 7곳이고 폐기물 불법 매립 등 폐기물 분야 2곳, 오염물질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배출한 업체 2곳 등입니다.